2022년 8월 8일 13시경 아이마스 오피셜 블로그와 함께 소셜게임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통칭 모바마스의 슬픈 소식과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모바마스의 서비스 종료 소식. 아이마스 모바일 게임 중 가장 장수한 시리즈이자 최초의 신데렐라 시리즈 모바마스가 내년 2023년 3월 30일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공지가 올라온 것입니다. 2011년 11월 28일부터 시작해 10년간 소셜게임 자리를 지켜주고 최초의 아이마스 모바일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며 계속 서비스를 해왔지만 결국 섭종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서비스는 내년 3월에 종료하는 만큼 아직 남은 기간은 계속 이벤트와 가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은 기간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 12월 마지막까지 이벤트와 가챠를 계속 진행하지만 12월 22일부터 유료화폐 결제가 막히며 23년 1월부터는 아예 이벤트가 개최되지 않고 3월 30일에 종료가 확정이 됩니다. 더 많은 서비스 종료 관련 공지와 사카가미의 공지는 오피셜 블로그와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이미 예경되어 있던 이번 서비스 종료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영상입니다. 2019년 11월 30일에 올라온 공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서비스 축소 공지입니다. 20년 1월부터 카드 등장 시기를 조정하고 일부 캠페인이랑 가챠 횟수를 조정한다는 공지. 그런 공지를 올리고 후부터 조금씩 주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신규 카드도 꼬박꼬박 내주고 이벤트도 계속 진행해주며 신데렐라 극장도 계속 꾸준히 연재해주었습니다. 사실 이 공지 때만 해도 섭종 냄새가 나긴 했지만 꾸준히 신규 카드를 업데이트해주어서 그냥 데레스테에만 집중하고 모바마스는 약간 뒤로 물러났구나 했지만 22년 7월에 개최된 새로운 총선거 스테이지 4 신데렐라부터 모바마스 측에는 투표권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8월 8일에 올라온 섭종 소식.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절차가 결국 이어진 것이죠. 이전부터 아이마스를 넘어 소셜게임 시장은 많이 쇠퇴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발전되면서 소셜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게임들이 나오고 웹 기반 소셜의 보안보다 게임 엔진으로 개발한 게임들이 보안 측에서 좋은 만큼 소셜게임들은 진짜 딱 서비스하는 게임들만 남게 되며 그로 인해 장수한 소셜게임을 제외하면 웬만한 소셜게임들은 전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마스 측에서도 남아있는 소셜게임은 모바마스와 사이마스 이 둘 뿐이죠. 하지만 모바마스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서비스 종료 공지가 올라옵니다. 사실 모바마스가 신데렐라 시리즈 주축이며 근본이긴 했고 초기 기획의 기획인지라 본가 멤버들이 존재하고 디어리 스타즈 콜라보 멤버까지 해서 볼륨이 컸지만 소셜게임이라는 한계점과 함께 오랫동안 서비스를 해온 결과 고일대로 고인 유저들과 고인 환경으로 인해 라이트 유저 혹은 신규 유저들은 거의 버티질 못하는 환경이 되었으며 결국 소셜게임은 가챠 원툴이 강하기 때문에 현질 유저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해 유저풀이 적고 결국 한계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마스 시리즈에서 소셜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완전히 세대교체를 성공한 시리즈가 있는데 바로 밀리언 시리즈입니다. 밀리언도 14년 그리마스를 시작으로 본가의 정식 후속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셜게임 시장이 많이 죽어가면서 밀리 쪽은 17년에 발매한 밀리스타를 메인으로 점점 세대교체를 시작하더니 결국 18년 서비스를 종료했죠. 그 과정이 짧고 굵었기에 어떻게 보면 깔끔한 교체라고 할 수 있죠. 모바마스나 데레스테의 경우도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이것도 세대교체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이 세대교체가 과연 완벽하다고 생각하냐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데렐라 시리즈는 타 시리즈랑 다르게 190명이라는 수많은 아이돌이 존재하고 그중 성우가 있는 아이돌은 90명이 조금 넘을 뿐 남은 100명이 가까운 아이돌은 성우가 없습니다. 이는 서비스 당시 수집형 게임들의 트렌드인 메인 캐릭터들이 주연이고 주연을 제외한 조연 캐릭터들은 재료 혹은 진짜 주연이었기에 당시 모바마스도 그 트렌드를 따라 주연 아이돌과 함께 대량의 무성우돌들을 채용하여 서비스를 유지했지만 그런 무성우들도 스토리가 주어지면서 매력점을 어필하니 무성우들의 인기도도 생기며 무성우 피들이 생겨나고 덕분에 성우가 배정이 되고 캐릭터들이 늘어나며 지금의 190명의 아이돌과 90명이라는 성우가 생긴 대형 컨텐츠로 자리 잡게 됩니다. 청선거 혹은 관련 이벤트나 애니메이션 특채로 성우가 점점 붙고 규모가 커지며 그 속에서 나온 데레스테 아이돌이 직접 3D 모델링으로 춤추고 노래하며 앨범도 주기적으로 발매가 가능했기에 데레스테에 많은 시선이 기울었지만 이는 성우가 있는 아이돌이 있기에 가능한 것. 무성우들은 일러스트 카드와 스토리를 낼 수 있지만 노래는 낼 수 없기에 모바마스 쪽에서는 무성우 이벤트나 카드, 관련 컵만화가 나오며 무성우도 활약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합니다. 그로 인해 모바마스 서비스 종료는 즉 무성우들의 활약의 장소가 사라지는 것. 물론 데레스테에서도 통상 SSR 카드와 신데렐라 로드, 캐라반 이벤트로 무성우 카드랑 와이드를 내주곤 있지만 주요 컨텐츠는 신곡을 보일 수 있는 그룹이나 재화 같은 이벤트가 중심이다 보니 결국 무성우의 장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소셜게임은 아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카드를 육성하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자동으로 이벤트를 수행하는 인터넷 웹게임. 약간 틀 시절로 비교하면 동물농장 키우기 같은 아주 간단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리듬게임의 경우는 어떨까요? 난이도는 초보를 위한 데뷔부터 시작해 하드한 고수들을 위한 마스터 플러스와 위치 모드가 있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데레스테 같은 리듬게임에서 새로운 카드를 얻는 방법은 가챠와 함께 이벤트 카드의 경우 이벤트 악곡이랑 이벤트 미션을 클리어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데 이 악곡이랑 미션은 라이브를 해야만 달성할 수 있기에 리듬게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힘들 것입니다. 특히 리듬게임의 경우 이벤트를 원활하게 즐기기 위해선 높은 난이도를 깨야만 이벤트 플레이가 효율적이죠.
물론 이제 와서 모방스 유저가 데레스테를 안 해봤겠냐라는 말이 나오겠지만 데레스테를 해봤기에 리듬게임이 익숙지 않은 하드 유저들은 아직 모방스에 남아있을 것이죠. 특히 리듬게임을 라이트하게 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닌 깊게 들어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운 것도 있고 리듬게임이 익숙지 못하고 잘하지 못한 유저는 적응하기에는 힘들 것입니다. 요즘은 편법으로 오토덱이라든지 공식 지원 오토모드라든지 자동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모드가 나와 라이트 유저도 편하게 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지만 오토모드의 경우는 지원되는 횟수가 제한이 있고 이벤트 미션도 클리어가 되지 않아 한계가 있고 오토덱의 경우는 특정 카드를 모아야지만 제작이 가능하니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내년에 모바하스가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면 결국 무성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장은 SSR 카드와 캐러밴과 로드 이벤트뿐 무성호가 활약하는 장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본진이 완전 데레스트로 바뀌는 이상 피할 수 없는 말로인 만큼 앞으로 무성호의 활약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성호 아이돌을 좋아하는 프로듀서들도 많은 만큼 그 유저들을 잡기 위해서는 아마 데레스트에서도 그런 무성호를 적극 밀어주는 이벤트 예전에 진행했던 보이스 오디션을 크게 부활시키는 방법이나 앞으로 나올 뉴 149 애니랑 곧 공개될 10주년 애니메이션을 통해 특채가 붙지 않은 한 활약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니 특채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고 관련 이벤트를 점점 늘려주면 가능성은 있지만 총선이 1년 주기로 하나만 큰 이벤트로 바뀐 만큼 보이스 오디션의 개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보이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